모의고사 2회 부분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웃음을 유발하는 방식이 빗줄진 기억과 유사한 것은 뭐냐 그랬죠? 어추어라, 문 들어온다, 바람 나더라, 물 마른다, 목 들여라 라고 되어있죠. 여기서 뭔가 문과 바람 또는 물과 목이 순서가 뒤바뀜으로써 상당 부분 다급한 상황을 상당히 해악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의 순서를 바꿈으로써 나타나는 해악적 표현, 이것을 찾는 문제네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엉엉 울다가 하하 웃는 그 사람 정말 웃기는 사람이고 웃는다 웃기는 사람이구나. 이래서 대체적으로 음성상의 유사성을 통한 언어 유희, 이거는 말의 순서를 바뀌었다기보다는 결국 소리였던 유사성을 통해서 해악적인 표현을 볼 수 있겠죠. 뭐 그런 점에서 1번은 아니겠고요. 어이구 그만 정신없다 보니 말이 빠져서 이가 헛나와 버렸네. 이가 빠져서 말이 헛나왔나 그래야 되죠. 따라서 말과 이의 순서를 바꿈으로써 나타나는 해악적 표현, 바로 답은 2번이 옳은 답이 되겠습니다. 3번에 올라간 이도령인지 삼도령인지 그놈의 자식 있을 때 이도령 삼도령, 이것도 역시 음성상의 유사성을 통한 언어 유희, 해악적 표현이죠. 아, 이 양반 허리 꺾어 절반이지 개다리 소반 구름이 좀 백반 백반 절반 소 마찬가지죠. 음성상의 유사성을 통한 언어 유희입니다. 따라서 1번, 3번, 4번은 음성의 유사성을 통한 언어 유희라면 결국 2번만 말의 순서를 바꾸면서 나타나는 해악적 표현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1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2번에 있어서 다음 기억과 바꿀 수 있는 말은 뭐냐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폴레당이라는 그 사람의 철학자로서의 원신의 저사에서 결국 원신은 두 가지 유형의 기질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는 행동하는 인간이고 또 다른 하나 인간은 생각하는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거기에 기억의 동요라는 말로 통해서 보면 하나는 행동하는 인간으로서 이들은 주로 외부 대상에 정신을 집중하고 실용적인 결과면 관심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면적으로 벌어지는 이 동요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했죠. 자, 이 동요에 대해서 무관심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생각하는 인간과 관련된 내용이 될 수 있겠죠. 따라서 여기서의 어떤 동요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사로부터 갖는 어떤 의문점이라고 하는 측면이 여기서 문맥적으로 가장 맞는 답이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번의 의표라는 것은 생각 밖의 이야기를 얘기할 때 쓰는 것이고요. 현혹이라는 것은 어떤 정신이 빼앗겨서 해야 할 바를 모를 때 쓰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현혹이나 단혹은 여기서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볼 수 있겠고요. 생각 밖의 이야기니까 읍표 역시 아니라 볼 수 있다면 여기서 결국 생각하는 인간과 관련되는 점에서 본다면 대상에서 또 끊임없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문, 뭐 그런 정도가 가장 옳은 답이 되겠습니다. 2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3번에 있어서 밑줄진 부분에 알맞은 한자가 아닌 것은 뭐냐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비탄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돼서 슬픔이죠. 탄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슬픔에 탄식하는 비탄이다 라는 게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모멸감을 느꼈다 라고 할 때 모멸, 업신여길 모자에 멸시할 멸자 써서 모멸감이다. 사람이라는 것은 항상 뭐하는 마음이 있다는 점, 그렇죠. 사람이다, 사람인 자에다가 항상 맷자를 갖다 쓴 거죠. 자, 사람인 자에다 항상 맷자를 썼다. 사람인 자에다가 항상 맷자를 썼죠. 자, 결국 이렇게 본다면 이것도 역시 사람이라는 항상 모아는 마음이 있다는 점, 누군가를 갖다가 업신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다. 이것과 상당히 좀 비슷한 한자가 관련돼서 신방변을 쓸 때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때 이것은 후회할 회자. 그래서 이것은 후회할 회자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뭐라고 하다 했지? 그렇죠. 업신여길 모자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풀로 엮은 그물을 통해서 개를 갖다가 잡고자 하는 것은 결국 개를 갖다가 무시하는 것이다 해서 우리가 무시할 멸자와 관련돼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모멸감이라는 부분도 역시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논의하다라고 할 때 은논할 논자에 따 은논할 의자, 그래서 논의할 때 특히 옆에 결국 우리가 오를 의자 쓰지 않고 은논할 의자 쓴다는 사실 좀 잊지 말기 바라고요. 형국이라고 할 때 겉붙임 형을 쓰는 게 아니죠. 모양형형을 써야 되죠. 모양형, 모양형자에 형국이라고 할 때는 모양형자를 써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이것은 틀형 또는 거푸집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뭐 금형이다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말이 바로 이런 한자다는 것도 알고 있다면
자, 3번의 답은 그래서 4번이 잘못됐다. 특히 한자와 관련돼서는 한자 표기 문제, 한자 성어 문제, 한자 도구 문제, 또는 한자를 제시한 상태에서 그 뜻을 묻는 문제, 뭐 이렇게 해서 크게 네 가지 방향으로 시험 문제 출제됩니다. 과거에 한 오래전에 문제, 뭐 부수를 찾는다든지 뭐 총핵수를 찾는다든지 이런 문제는 요즘에 거의 시험에서 실종되다시피 했죠. 그래서 일단 한자와 관련된 문제는 이런 네 가지 정도로서 유형으로 시험에 출제된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4번에 보니까 다음 시의 표현상 특징. 자, 시에서 표현상 특징 잘 나오죠. 따라서 우리가 기억하시는 시에서의 표현상 몇 번도 우리가 기억을 좀 했죠. 시에 있어서의 그런 또 표현상 특징과 관련된 문제들 제시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쪽에서 좀 빼서 좀 더 설명해 볼까요? 시에서 표현상 특징과 관련돼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대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뭐 첫 번째 뭐 운율과 심상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나온다던가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읽었을 때 표현 기법 관련돼서 비유와 또 상징과 관련된 내용. 그 다음 기타 시적 표현 기법 관련돼서 읽었을 때 감정이입이 나온다던가 있죠? 시적 허용이 나온다던가 이런 것들을 다 이론 시간에 배웠던 걸로 기억하고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질서 변형의 몇 AA 뭐 BA가 나온다던가 또는 뭐 주객 전도 주체와 객체가 바뀌는 주객 전도가 나온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시적 표현적 기법으로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나올 때 대체적으로 무엇을 A를 통하여 B를 표현했다 뭐 표현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데 대체적으로 여기에서 이걸 A라고 본다면 이것을 B라고 본다면 여기까지를 우리가 얘기했을 때 이것을 표현 기법이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반면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하지? 표현 효과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와 같은 표현 기법하고 표현 효과가 다 떨어졌다. 즉 결국 표현 기법은 맞았는데 표현 뭐가 틀린다든가 효과가 틀린다든가 표현 효과는 맞았는데 표현 기법이 틀리면 안 되겠죠. 이 두 가지 다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접근하라고 그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에 보면 이성복의 그 여름의 끝, 그 여름의 끝이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 계절적 배경으로 얘기한다면 계절적 배경으로 봄은 어떤 그 부활이다. 부활이다 또 소망이다 뭐 이런 어떤 또는 뭐 그 계절과 관련돼서 얘기할 수 있겠죠. 여름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돼서 어떤 시련도 될 수 있죠. 여름날의 그 땡볕 시련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름날의 그 햇살을 통해서 성장하는 그런 것도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때 그렇죠. 뭐 사색의 계절이다 또는 뭐 결실의 계절이다 이렇게 하면서도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입이 떨어지는 계절로서 또한 조라의 계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반면에 이제 겨울이라고 하는 것이죠. 겨울. 겨울도 역시 뭐 시련, 뭐 그런 고난, 뭐 이런 걸로 많이 연결되면서 결국 겨울은 모든 것이 사라지는 소멸의 의미를 갖고도 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또 사계절의 그런 어떤 그 계절의 상징적 의미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 작품도 우리가 해결해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시적 화자가 자기 자신을 자해물인 백일홍에 대응시켜서 지난 여름날의 그런 절망을 이겨냈던 자기적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작품이 바로 이성복의 그 여름의 끝. 아마 그 여름의 끝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볼 때 그 여름을 이겨냈다라는 어떤 측면으로서 연결될 수 있겠고요. 그 여름의 끝을 또 만나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여름이 가졌던 어떤 시련이나 고난, 뭐 역경이 있었다면 그것을 거쳐서 결국 극복했으니 끝을 볼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뭐 이런 맥락에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한번 잠깐 보게 된다면 그 여름 나무 백일호는 무사하였습니다. 한 차례 폭풍에도 그 다음에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아 쏟아지는 우박처럼 붉은 꽃들을 매달았습니다. 그 여름 나는 폭풍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여름에 나의 절망은 장난처럼 붉은 꽃들을 매달았지만 여러 차례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뭐가 나와요? 나가 나오죠. 시적 화자 나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 나가 등장하면서 대상이 뭐가 있습니까? 백일홍이죠. 따라서 나와 백일홍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정서적 거리는 그만큼 가깝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 정서적 거리가 가까운 경우는 시 작품 속에서 나가 나오면서 그 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여기다 하나 더 첨가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면 정서적 거리. 정서적 거리라고 하는 것은 시적 자아와 그다음에 시적 대상이 있죠. 대상 간에 그다음 심리적 거리 시적 자아와 대상 간에 그런 심리적 거리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정서적 거리라고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서적 거리가 가까운 경우를 좀 기억해 두면, 가까운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제 뭐가 나와야 돼? 일단 시 속에서 시적 화자 나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시적 자아와 대상 간의 심리적 거리와 관련돼서 가까운 경우는 나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대상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질 때 결국 동일시한다든가, 자기와 동일시한다든가, 또 대상을 애찬한다든가, 또는 우리가 감정을 대상에 이입시킨다든가, 이런 경우에 우리는 결국 시적 화자와 대상 간의 심리적 거리인 정서적 거리가 가깝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저분은 이 작품 속에서 역시 백일홍에 대해서 나가 애찬의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 여름 날은 폭풍이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여름 나의 절망은 장난처럼 붉은 꽃들을 매달았지만 여러 차례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넘어지면 매달리고 타올라 불을 뿜는 나무 백일홍, 억센 꽃들이 주어 병 마당을 피로도 볼 때 장난처럼 나의 절망은 끝났습니다. 물론 나와 동일시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그 결국 여름날을 갖다 이겨냈던 백일홍에 대해서 예찬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정서적 거리가 상당히 가깝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조마조마 봤을 때 시적 화자를 결국 1인초로 설정했죠. 맞습니다. 고백적인 분위기를 나타내고 자기적인 그런 어떤 경험을 갖다가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나의 절망은 끝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강렬한 시각적 심상을 통해 시적 화자의 내면적 전술을 드러냈다라고 했대. 장난감처럼 아주 붉은 꽃들, 뭐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붉은 꽃들. 이런 점에서 이 붉은색이라는 어떤 시각적 이미지가 상당히 두각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의지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시련과 고난을 이기는 자기적 의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것은 다물이 내면적 전술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혁명적인 것을 제시할 때 많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붉은 깃발을 두고 막 붉은 머리띠를 갖다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막 그런 점에서 붉은색이라고 하는 어떤 의미를 여기서 더 설정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교의 의미를 반복하여 형식적인 통일감을 형성했다 했을 때 대체적으로 우리 경어체 형태를 사용하고 있죠. 어떻게 매달았습니다, 무사였습니다, 매달았습니다, 있었습니다, 않았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끝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대체적으로 경어체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 막 그런 점에서 뭔가 형식적인 통일감을 했다는 것도 우리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과거 시제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과거 시제 어떤 실현 인식과 관련해서 얘기했을 때는 어떠한 측면에서 볼 때 이제 완료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절망은 실현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기 위해서 과거 시제를 갖다가 제시했을 뿐 이것이 뒤에 지향적인 화자의 태도, 과거지향적이 틀렸다는 거죠. 결국 앞에 표현적 기법이라고 하는 측면은 맞을 수 있어도 그로부터 나타나는 표현, 효과는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막 그런 점에서 본다면 과거지향적 태도를 보였다는 말은 틀렸다라고, 이미 그러한 어떤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이겨냈다라고 하는 완료적 측면에서의 과거시제의 의미는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4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은 뭐냐 그랬을 때, 자, 우리가 단어들의 관계와 관련된 유형의 문제가 시험 문제 출제된 거죠. 뭐 단어들의 관계와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단어들의 관계.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유효 관계가 있다든가, 그렇죠? 유효 관계가 있다든가, 뭐 다이어 관계가 있다든가, 또는 뭐 하이어 관계가 있다든가, 뭐 반이어 관계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들어 출제될 때, 그래서 뜻이
비슷한 관계지만 대체될 수 없는 관계. 뭐 유효 관계는 뭐 이 세상에 아주 지천에 깔려 있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 있는 것처럼 표준어와 방언의 관계, 고유어와 외래어의 관계, 일반어와 특수 관계, 긍정어와 부정어의 관계, 직접 어법과 완급어법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유의적 관계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다여라고 하는 것은 중심 의미에 대해서 주변 의미를 갖는, 즉 하나의 형식이 문맥에 따라 여러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관계를 뭐 다이어 관계다라고 얘기했던 것이고, 하이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상여에 대해 사여 있죠. 상하 관계, 포함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와 같은 하이어다. 반여라는 것은 반대되는, 의미가 반대되는 관계를 반여 관계라고 하는데, 하나의 요소가 달라서 반여가 된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죠. 뭐 그런 점에서 모든 요소가 달라서 반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요소가 달라서 반여가 된다라는 측면을 도래해서 아마 설명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 관계 속에서 본다면 결국 문제의 답은 몇 번이냐 보면, 자, 뭐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은 뭐냐 했을 때 1번 보면 과학 분야에서 쓰이는 특수어 염화나트륨과 일반화 소금, 그 특수어와 일반화가 있습니다만 둘은 자 무슨 관계에 있습니까? 그렇죠. 유효 관계에 있는 것인데 다른 사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동일 사물을 가리키는 거겠죠. 따라서 실험실에서는 염화나트륨이라고 한다면 일상생활에서는 소금이라고 하게 되겠죠. 음식하면서 가정주부가 야 염화나트륨이 없구나, 염화나트륨 사오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겠고, 또 실험실에서 교수님이 연구원들에게 야 가서 소금 갖고 와 이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이렇게 해서 하지만 동일 대사를 가르친다. 5번은 뭐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니까 1번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6번으로 그냥 가겠습니다. 향찰 문자 표기 방식. 자, 우리 향찰에 대해서 여러 차례 뭐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향찰이라는 것은 우리 문자가 없었던 시절에 당시 한자를 빌어다가 음과 훈을 빌려 우리말을 표기했던 문자가 바로 향찰 문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향찰 문자와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올명사의 지명명가, 일단 뭐 삼과 죽음할 때 삼, 생과 관련돼 있으니까 생사노란 예이스미 할 때 생사, 삼과 죽음, 그 다음에 로자 길, 죽음의 길할 때 길로자, 뭐 그런 정도만 알았다면 미추천 부분에 해당되는 한자가 아닌 걸 찾는 분들은 충분히 여러분들도 찾아내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4번의 이를 운자, 누구누구에 말하다라는 의미는 밑줄친 부분에 들어갈 내용이 아니죠. 이렇게 해서 6번의 답은 몇 번에다? 4번에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언젠가도 아마 수업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은 향찰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기억했던 내용이죠. 향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한자의 음과 훈을 빌려 이렇게 해서 한자의 음과 훈을 빌려 우리말을 표현한 거, 표현한 문자인데 표현하기 위한 문자, 이것은 우리 향찰이다. 특히 음 같은, 우리나라에서 음 같은 경우는 주로 한자의 음을 빌려서 우리말 뭘 표현하냐, 주로 형식 형태에서 형식 형태 소를 표기했다. 다음에 훈, 뜻을 갖다가 빌어서는 우리 말에 해당되는 어떤 것을 실질 형태소, 이렇게 해서 형식 형태소와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 같은 경우는 조사, 어미, 접사 같은 경우가 형식 형태소고, 실질 형태소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체언, 수식언, 그 다음에 용언의 어간 이런 것들은 주로 이와 같이 실질 형태소로서 한자의 뜻을 빌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마 서동요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 서동요, 서동요 가운데 앞에 부분을 갖다가 얘기해서 보면 이런 표현을 갖다가 들어서 이야기한 되겠죠. 선화 공추추은, 아마 들어본 적 있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선화 공주님은 남그저지, 그래서 타, 남 몰래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해된 적이 있죠. 남그저지 얼어두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만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우리 문자가 없었던 시절에 이와 같이 한자의 음과 훈을 빌려 우리말을 표기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정리한다면 선, 화, 그 다음에 공주님은 이렇게 되죠. 남, 다음에 그즈지, 남 그즈지, 얼어두고,
얼어두고 이런 표현을 갖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남 그저지 얼어두고 남몰래 그런 시집정을 이 얼다란 말은 정을 통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음을 아닌 뜻을 따온 것이죠. 저는 님주자로서 뜻을 따왔고요. 남 뜻을 따왔죠. 몰래 그지라버리 몰래 뜻을 따왔죠. 그 다음에 얼 얼다 어르다 정을 통하다 시집가다 뜻을 따왔고 그 다음에 둘치자로서 뜻을 따왔어요. 따라서 이 동그람 신분만 뜻을 따왔고 나머지는 다 음을 따왔다. 이런 식으로 당시 우리 문자가 없었던 시절에 한자의 음과 훈을 빌려 우리말 표기한 것을 향찰문자, 향찰문자로 창작되거나 기록된 문학을 우리는 향가문학, 그래서 우리가 향가문학을 본격적인 기록문학의 효시다라고 얘기하면서 제시된 문제 속의 지문은 월명사의 제명매가, 이 월명사의 제명매가는 19체 향가 누이의 주모 누구의 죽음을 추모한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 바로 제명매였죠. 뭐 그런 점에서만 알고 있다면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봅니다. 자, 미철천 기억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뭐냐 그랬을 때 제시된 그 지문은 고전수필 조친문이죠. 조친문. 자, 혼자 된 자기의 그런 어떤 조카, 여조카가 상당히 좀 치근해 보였던 모양입니다. 따라서 중국에 갔던 길에 돌아오면서 이 바로 이 조카에게 바늘을 사다가 선물했던 모양이죠. 따라서 시삼촌께 받은 어떤 그 바늘을 가지고 바느질 하다가 그만 그 바늘을 부러뜨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바늘을 갖다가 제사 지내는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여기서 대상은 누구냐면 바늘이 되겠습니다. 바늘. 자, 그렇기 때문에 어찌 인력이 미칠, 인력이라는 것은 사람 힘이죠. 이렇게 바늘에 대해서 애찬한 뒤에 자기 인간에 있어서의 그런 힘의 부족함, 미흡함을 갖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것은 문제의 답은 3번이 여기서 가장 옳은, 결코 나의 바느질 솜씨 덕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 누구의 덕분? 바느질의 덕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뭐 그런 점에서 본다면 문제는 쉽게 3번이다. 내용이 어렵지 않았죠. 아깝다 바늘이여, 어여쁘다 바늘이여, 너는 미묘한 품질과, 여기서 어여쁘다라고 하는 것은 불쌍하다는 뜻으로 이해되면 되겠습니다. 바늘을 부러뜨렸기 때문에 불쌍하다. 너는 미묘한 품질과 특별한 재치를 가졌으니 물 중에 물건 중에 아주 명물이요. 철중의 쟁작이라 아주 뛰어남을 이길 때 쓰는 말이죠. 철중쟁쟁. 민첩하고 날래기는 백대의 협격이요. 대체적으로 은유법과 더불어서 굳세기는 곱기는 망고의 충절이라. 그래서 대체적으로 사물을 의인화했다. 의인법. 그 다음에 또는 우리가 얘기했을 때 또 하나 기억할 수 있는 것 중에 뭐가 있을까요? 대꾸법도 들어가 있죠. 대꾸법. 또 하나 우리가 보면 은유법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날래기는 협객이요, 굳세곡기는 망고의 충절이라. 추우 같은, 그래서 주기법이 들어가 있네요. 자, 추우 같은 부리는, 한마디로 부리는 거 우리가 지금 앞에 뾰족한 부분을 갖다 얘기했을 때 쓰는 말이죠. 뭐 총불이다, 뭐 물불이다, 뭐 새불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가을의 터럭은 아주 상당히 아주 그 가늘죠. 뭐 그런 점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기법입니다. 추우 같은 부리는 말하는 듯하고 뚜렷한 귀를 듣는 듯이라. 능라의 비단의 남봉과 곡작을 돕는 듯하니 어찌 인력이 미칠 바에. 아마리로 결국 바느질에 있어서의 그런 솜씨 덕분, 즉 바느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다는 것이지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문제의 답은 3번이 가장 옳은 정답이다. 따라서 바늘의 신묘한 재주를 표현한 부분임을 안다면 답은 3번. 자, 8번입니다. 다음은 좀 맞춤법이 맞지 않는 것은 뭐냐 그랬을 때, 자, 우리가 이제 부사와 전미사와 관련된 이야기와 관련돼서 얘기할 수 있겠죠. 대표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틈틈이 처범명사, 우리가 좀 부사와 전미사 이와 희를 붙이는 것 가운데 뭐 정의될 수 있다면 부사와 전명사에 대해서 특히 이를 붙인, 물론 이와 희가 있습니다. 이를 이를 붙이는 경우에 대해서 뭐 설명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체적으로 이를 갖다가 붙이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했던 게 어떻게 되죠? 처보명사 뒤. 첫 번째, 처보명사 뒤. 그래서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틈틈, 틈 플러스 틈이죠? 틈틈, 틈틈이다. 겹도 한 겹 두 겹이니까 이것도 하나에 보면 겹겹피가 아니라 겹겹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결국 답은 4번이 틀렸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시옷받침으로 끝난 말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를 붙이죠. 대표적으로 보면 깨끗이, 지긋이 뭐 이런 표현할 때 시옷받침 다음에 이를 쓴다는 것. 다음에 세 번째,
비불규칙 용언과 관련된 세계 있을 때도 이를 붙이죠. 가벼이, 그 다음에 외로이, 이렇게 한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부사가 재차 부사로 파생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파생부사인데 대표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찍이, 더욱이, 이렇게 해서 일찍이, 뭐 더욱이,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부사가 재차 부사로 파생됐을 때 이를 쓴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 있어야겠죠. 대표적으로 또한 오뚜기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삐죽, 삐죽된다, 삐죽, 삐죽이, 이렇게 해서 생략될 수 있죠. 다섯 번째와 관련돼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운데 기억받침으로 끝남을 가운데, 기억받침으로 끝남을 가운데 소리가 일어나는 것이 있어요. 일어나는 것은 이루어져 가야 되겠죠.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느냐면, 그렇죠, 깊숙이라는 게 있죠. 촉촉이라는 게 있죠. 이런 것들, 그 다음 빽빽, 빽빽이라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를 붙이는 형량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도 문제겠고, 대체적으로 니은이나 리을이나 미음, 이응으로 끝나면 다음에는 뭘로 한다? 대체 이 히로 소리나면서 히로 적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간단히 알뜰히라고 했죠. 그다음이죠. 담담히라고 이렇게 했죠. 흥건히,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해서 니은, 리을, 미음, 니은 형태로, 또는 이응으로 해서도 마찬가지겠죠. 뭐 이렇게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대부분 시를 갖다가 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좀 알고 있다면 충분히 이해될 수 않겠는가 생각하고, 그렇으면서 문제 답이, 그래서 8번의 답은 4번 정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다음 중 어법에 맞는 문장은 뭐냐면, 꽃에게 물을 줬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매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유정명사, 유정명사 또는 무정명사이겠죠. 일단 우리가 동물이나 인간을 유정명사라고 하고, 식물이나 또는 무생물을 우리가 저희 무정명사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데, 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 중에서 유정명사, 유정명사 다음에는 예견을 쓸 수 있지만, 왜냐면, 그러나 우리가 얘기했을 때 무정명사 다음에는 예를 쓴다라고 할 수 있죠. 뭐 그런 점에서 본다면 결국 꽃에게 물을 줬다는 말을 틀렸죠. 꽃에 물을 줬다, 얘기가 아니라 예를 써야 되겠고, 여지껏 너를 기다렸다 할 때 여지껏 틀렸죠. 여태껏 또는 입대껏 또는 이제껏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여태껏이다 쓰는 말 가운데 여태 것이다 또는 뭐 이제 것이다, 이제 것이다 또는 얘기할 수 있겠고, 또는 입대 것, 이런 것들은 표준어지만 이것들에 대한 표준어가 될 수 있지만, 그런 번호는 대체 잘 쓴다, 다 같이 그렇죠. 여지껏은 맞지 않단다. 산이 가파라서 오르기 힘들다 할 때 가파라서, 기본형이 가파르다, 가파르, 가파르 다음에 뭐가 왔을 때 아가 왔을 때 의가 탈락하고 리얼이 넘어가고 앞에 리얼이 철로돼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둘 수 있는 것 가운데 가팔라서 이런 표현이 맞겠죠.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루블기칙 용언이니까요. 그 다음에 9번의 답은 4번, 장인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기본이 기울이다, 기울이어야 한다, 축약돼서 기울여야 한다, 이게 맞겠죠. 9번의 답은 4번이가 되겠습니다. 자, 미출제 부분에 알맞은 고사성어는 뭐냐 그랬을 때, 자, 이 지문 속에서 언급된 내용은 결국 우리 인간이라는 것도 그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풍토에 영향을 받는다는 내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막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어떤 몸과 그런 어떤 땅, 풍토는 때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 그래서 신토불이 다음 몇 번 3번이 가장 옳은 정답이 될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생자 필멸이다, 산자는 반드시 죽는다, 관련이 없고, 물론 뭐 그 산자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겠지만, 여기에서 언급된 내용은 바로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환경과 땅, 풍토와 우리 인간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점에서 신토불이가 가장 옳은 정답이 될 수 있겠다. 따라서 그 지방 사람은 그 지방의 그러한 풍토에 또는 자연에 영향을 받는다, 그런 점이 신토불이로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간단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건 생략을 좀 약, 생각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은 약하고요. 바로 11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량 표현과 단위 명사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냐 그랬을 때 살 소말이다, 금반지 소돈이다, 참기름 너대다, 황금 열쇠 성냥이다 있는데, 요것은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의 문제 이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뭐 수관형사와 관련된 것이죠. 수관형사다. 자, 수관형사 관련해서 보면 일단 양수사, 수사 관련해서 뭐 하나가 있다. 그 다음에 뭐 둘이 있다. 그 다음에 셋이 있다. 그 다음에 넷이 있다. 다섯이 있다. 뭐 여섯이 있다. 이렇게 쭉 나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기에 대해서 해당되는 수관형사는 모양이 변해죠. 한인다. 그 다음에 두가 된다. 셋은 세, 그 다음에 넷은 네, 그 다음 그대로 여기서 나오죠. 다섯, 여섯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이 이제 품사를 구별할 때도 가끔 나왔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하나 여기다 쓴다면 수사 다음에는 조사가 붙을 수 있지만 수관형사 다음에는 조사가 붙을 수 없고 여기는 항상 단위성 의존명사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품사를 구별할 때 이와 관련돼서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관형사 다음에는 단위성 의존명사, 수사 다음에는 뭐가 온다 시죠? 조사가 온다. 이런 데 내용과 관련돼서 생각해 본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섯에서 열까지, 다섯에서 열까지라고 할 때는 이때 다섯은 수사로서 출발할 수 있지만 다섯 개만 주세요. 다섯 개만 줄 때 이 다섯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는 수관형사라 이게 있다고 했죠. 수관형사.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가운데 이 네 가지가 그냥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세와 네 같은 경우는 환경에 따라서 서나 너로 아니면 또 환경에 따라서 석이나 넉으로 바뀌는데 서나 너로 표기로 될 때는 뭐냐면 대체적으로 다음 같은 의존명사가 왔을 때 대부분 바뀝니다. 돈말 발푼홉, 돈말 발푼홉. 그래서 이런 단위성 의존명사 돈 그 다음에 말, 발, 푼, 홉이라는 이런 단위성 의존명사 왔을 때는 대체적으로 서나 너의 모습으로 바뀐다는 것도 알아서 서돈, 서말, 서발, 서푼, 서홉. 석이나 넉을 쓸 때는 언제냐 대체적으로 뒤가 양이 온다든가 대가 온다든가 섬이 온다든가 자 그래서 양대, 섬자, 양대, 섬자가 오면 대체적으로 석이나 넉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대가 왔으니까 석대, 넉대라고 해야 맞겠다. 따라서 답은 3번이 틀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중 문장 간의 논리적 연결성이 부족한 것은 뭐냐. 12번 문제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단락의 구성 원리에 있어서는 크게 세 가지의 원리를 통해서 이해한 적이 있죠. 통일성, 완결성, 일관성을 통해서 이해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뭐 그런 점에서 본다면 거기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의 글이라면 감동을 줄 수가 없다. 개성이 번쩍이란 글이야 읽는 이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글을 쓸 때는 자기만의 독특한 생각과 느낌을 표현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 누구나 생각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이제 보편성이기 때문에 개성과는 대가되는 말이죠. 그렇다면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개성을 강조하는 내용이니까 결국 1번은 논리성이 부족한 게 아니라 오히려 논리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2번입니다. 어린이들은 바람직한 환경에서 자람으로써 차츰 이성적 행동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어린이들에 있어서의 그런 자라는 환경, 바람직한 환경이 상당히 중요하다. 또 첨가 관계입니다. 또는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것을 갖다 통과할 수 있는 말이 뭘까요? 결국 그러므로 어린이들은 바람직한 환경에서 뭐 한다? 즉 자라난다. 처음부터 결국 어린아이들이 바람직한 환경 속에서 바람직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마지막까지 바람직한 환경에서 자라야 된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연결관계 되니까요. 논리성이 부족하다 볼 수는 없겠네요. 3번에 풍부한 지식이 없으면 실력자가 될 수 없다. 체력이 약한 사람도 실력자가 될 수 없다. 따라서 결국 실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풍부한 지식과 더불어서 체력이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네요. 따라서 실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풍부한 지식과 강인한 체력 여기까지는 결국 맞는 내용인데 근데 앞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이 추가됐군요. 원만한 인품. 이거는 틀렸죠. 따라서 결국 단락의 구성 원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 가지 원리가 다 맞을 때 논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일성, 완결성, 일관성. 통일성이라는 것은 중심 문장에 대해서 뒷받침 문장이 하나의 주제로 수렴될 때 통일성이라고 했죠. 그리고 완결성이라는 것은 중심 문장에 대해서 뒷받침 문장이 다 갖춰져야 된다. 완결성. 일관성이라는 것은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에 있어서 하나의 주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어야 된다. 뭐 그런 점에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고, 특히 뒷받침 문장에 또 어떤 측면을 가져야 돼요? 유기성을 가져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긴밀성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순서가 잘 맞아야 된다라고까지 얘기했고요. 또 그러한 유기성이나 또는 그 긴밀성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지시어나 접속어를 잘 고려하는 것. 이거 진짜 우리가 일관성과 관련된 내용이다. 12번의 답은 3번이 될 수 있겠네요. 4번에 고려 청자는 중국의 도예 문화를 받아들여 창의적으로 변형했기에 독자적인 한국 문화로 인정받았다. 고려 청자의 독특성 우리화시켰다는 얘기죠. 소크라멘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문화는 이러하냐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문화화시킨, 독창화시킨 것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외래 문화도 독창적으로 수용하면 훌륭한 자기 문화가 될 수 있다구나. 처음부터 끝까지 외래 문화의 독창적 수용적 자세를 앞에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이해했다는 것을 통해서 볼 때 긴밀성이 있을 수 있겠죠. 12번의 답 3번이겠습니다. 13번입니다. 문맥상 기억에 들어갈 비유적 표현으로 적절한 것은 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문맥적으로 이렇게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앞뒤 문장을 파악해서 내용을 넣으면 되는데, 여기 보니까 다음과 같이 표현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판소리에 있어서 묘사 부분은 서사 진행 과정상 뭐뭐가 비슷한데, 서사, 이게 서사입니다. 서사입니다. 서사가 아니라 서사. 서사의 진행상 꼭 필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갖는 것. 그러니까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뭔가 그 내용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것, 또 관심을 갖게 하는 것, 이런 측면에서 볼 때면 결국 여기 비유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말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마 4번이 되겠죠. 결국 곧게 뻗은 길 옆에 오솔길이라고 하는 것. 별로 뭐 길이 있으니까 뭐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오솔길 있다면 운치를 좀 더 자아낼 수 있고 또 내용을 좀 풍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서적인 그런 어떤 풍부성을 갖다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비유적으로 볼 때 13번의 답은 3번이 가장 옳은 정답이 될 수 있죠. 다시 말해서 핵심 줄거리 전달이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내용을 좀 더 풍부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결국 3번의 내용이 가장 옳은 정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다음 유출적 기억을 형상화 식구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어떤 상황, 절망적인 상황과 관련이 없는 걸 찾으면 되겠죠. 어디다 물어볼 꼴이 하나 한 발 제게들 곳조차도 없다. 자, 한 발 제대로 디딜 곳조차도 없는 그런 아주 절망적인 상황을 갖다 제시하고 있고요. 나는 아무래도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절망적 상황이죠. 또한 푸른빛, 원래 푸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상과 또는 희망과 관련된 색깔인데 그 푸른빛이 황야에 갔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역시 푸른빛이 절망으로 바뀌었다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답은 3번입니다. 나의 마음은 밖에서는 눈길, 안에서는 어둠이라. 그러나 평화의 그런 어떤 세상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은 그런 번뇌가 사라진 무념무상의 경지, 아주 그냥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가 된다는 고운의 눈길이라는 시에서 언급된 부분이군요. 따라서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 대체적으로 보면 시에서 어둠이라는 것은 부정적 이미지로 많이 이해되는데 이 작품 속에서는 오히려 어둠이 긍정적 이미지로서 부정, 즉 무념무상의 어떤 경지를 의미한다는 점도 아울러 생각해 두면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다음 유출층 곳에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은 뭐냐 그랬을 때, 그런대로 생활을 유지되고 있을 때 그런대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러한 정도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부사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런대로는 붙여 써야 맞습니다. 따라서 1번이 틀렸군요. 2번 대에서는 한다 내놓으라 한다 뭐 그런 의미로서 이것도 역시 하나의 단어로서 취급해야 되겠고요. 함께하다, 어떤 뜻을 같이 하다는 의미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대상, 어떤 뭐 함께 했다, 뭐 함께 그 뭐 공부를 뭐 함께 했다 뭐 이런 말을 한다면 어때요? 띄어써야 되겠지만 대체적으로 생사고락 같은 건 상당히 추상적 개념이죠. 뜻을 받든다, 또 추상적 개념, 이런 심리적인 것 측면에 있어서 함께다는 뜻을 같이 한다는 의미로 하나의 단어로 취급해야 돼서 붙였어야 되겠고요. 자식이 안 되기, 원래 아니란 말이나 무엇이란 말은 부정부사로서 그 뒤에 말과 띄어써야 되지만 이것이 이제 우리가 소위 그 안과 못의 그런 부정적 의미가 대체로 약화되고 다른 의미로 전이되어서 사용될 때는 안 되다, 못하다 이런 표현을 속에서 붙여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자식이 안 되길 바라는 것은 뭔가 못 되길 바란다, 나쁘게 되길 바란다는 것은 원래 안 된다는 본래적 의미에서 벗어난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답은 1번이 가장 옳은 정답이 됐다. 저 1번은 결국 띄어쓰기가 잘못됐다, 하나의 단어로 취급된다는 사실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6번으로 가겠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에 대한 규제 완화 방침은 철회에 대한 다른 주제로 글을 쓰고자 한다.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 자, 개발 제한 구역에 대한 규제 완화 방침은 철회되어야 된다. 아무래도 그렇다면
결국 완화에 대해서 저 규제 개발자 구역에 대한 완화 방침을 처리한다니까 결국 이런 완화함으로써 가졌던 어떤 결국 어떤 그 나쁜 점, 즉 완화함으로써 가는 어떤 부정적 요인들을 갖다가 근거로 내세워서 이러한 규제 완화를 갖다 철폐한다는 자기의 주장에 결국 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뭐 그런 맥락에서 보면 개인의 재산권을 보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거는 개발 제한 구역에 있어서 그 제한을 완화한다는 입장의 근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은 들어가지 않죠. 그러니까 일단 1번과 2번은 탈락이죠. 더는 생태계 파괴를 갖다가 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갖는 부정적 요인이 될 수 있죠. 생태계 파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입장에서라도 규제 완화를 갖다 철폐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니은 들어가야 맞겠네요. 자, 그렇다면 답은 뭐 쉽게 3번이라고 할 수 있네요. 더는 생태계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 무분별한 개발은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부분적인 완화는 개발 요구를 연쇄적으로 확산시킨다. 뭐 그런 점에서 한다면 답은 3번 옳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7번입니다. 다음은 퇴고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초고이다. 아래 글을 다음과 같이 고쳤을 경우 적절하지 않는 경우. 이런 식의 문제는 이제 이미 고쳐진 결과물을 대입시켜서 자연스러운지 자연스러운지 아닌지를 확인한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결국 광고가 의식주 전반을 지배하고 있다. 의식주 전반이 어디에서나 광고에 의해 흘러가고 있다. 일종의 번역투의 문장, 피동형의 문장. 결국 광고가 결국 의식주 전반을 지배하고 있다는 능동식 표현을 하고 있는 게 오히려 맞죠. 따라서 1번은 맞는 표현이겠고요. 2번에 보면 광고문은 점점 다양화되고 연마되어 세련된 모습을 보인다 할 때 앞서 보면 광고문은 점점 다변화된다. 다변화된다는 것은 어떤 일의 방법이나 모양이 다양하고 복잡해진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다변화된다는 어떤 표현은 여기서 맞지 않죠. 따라서 오히려 2번이 더 자연스럽게 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디귿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대꾸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때론 삶의 청량자 역할을 하지만 때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뭐 때론 삶의 청량을 하지만 이렇게 앞과 뒤의 문장에 있어서 결국 대등한 관계 속에서 대꾸 형태로 이어지는 것이 맞겠죠. 따라서 때론은 삶의 청량자 역할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라고는 앞에 때론이라는 때가 제시됐기 때문에 이렇게 호응해야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것이 되겠죠. 자, 4번에 보면 좋은 옷을 보면 구입하고 싶은 욕망이 사로잡히나. 자, 좋은 옷을 보면 구입하고 싶은 욕망이 사로잡히게 되고 좋은 환경을 보면 필요 이상의 것을. 자, 앞과 뒤가 대꾸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결국 연결되어야 되겠죠. 따라서 역적 관계가 아닌 순적 관계로서 연결되기 때문에 오히려 맞는데 고쳐서 잘못됐군요. 자, 그렇다면 17번의 답은 4번입니다. 다음 중 어법에 맞고 자연스러운 문장은 뭐냐? 자연의 인격을 숨기기 위해 침묵은 침묵 사람 아닌 것이 나왔네요. 자, 자신의 인격을 숨기기 위해 침묵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다. 침묵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인격을 숨기기 위해서 침묵하는 것은 이라고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주어와 서술 안에 호응이 맞지 않는다는 것. 행위적 측면에서 행동이라고 나왔으니까 행위적 측면에서 제시돼야 되겠죠. 침묵 그 자체가 행위는 아니니까요. 출퇴근 시간에는 자가용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거는 비교 형태로서 맞네요. 이용하는 것. 출퇴근 시간에는 자가용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 바람직하다. 바람직하다. 뭐가 바람직하다? 앞에 내용이 바람직한 것이죠. 것이 다 받고 있군요. 2번이 주어와 서술의 호응이 맞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3번에 보니까 졸업식 날 선생님께서는 나에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독서를 권했다. 공부를 하고 독서를 권했다. 앞에는 목적어와 서술어. 뒤도 역시 있지만 권했다. 이 권하다는 것은 앞에 공부하는 것과 독서하는 것을 전체 권하기 있으므로 이때 대등적 연결음이 고로 연결되는 것은 앞과 뒤의 관계가 대등한 관계, 통사적 구조도 같아야 되겠죠. 따라서 공부를 하고 독서를 하고 라는 말로 바꿔야 되는데 뭐 전반적으로 왔을 때 하고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부와 독서를 갖다가 하기를 권했다 정도로 하는 것이 가장 옳은 정답이 되겠죠. 자, 4번입니다. 타율을 외부에 의한 규제라고 한다면 내부에 의한 자율적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 자, 앞과 뒤의 관계가 대등한 관계 속에서 통사적 구조도 같은 형태로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뒤의 부분을 즉 타율을 외부에 의한 규제라고 한다면 결국 내부에 의한 규제를 갖다 자율화하고 한다. 이렇게 통사적 구조와 같은 연결 관계가 되어야 되겠죠. 따라서 뒷부분을 내부에 의한 규제를 자율이라고 한다 정도로 고쳐야 맞겠습니다. 18번의 답은 2번 정도 해결하면 되겠네요. 자, 19번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것처럼 19번은 우리가 소위 그
지문 가운데 있어서 이 그런 어떤 문장들의 순서를 맞추는 문제. 내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이런 문제는 내용의 어떤 인접성, 그리고 일반적 진술에서 구체적으로 진술로 간다는 것, 내용의 인접성 또는 지시어나 이런 접속을 고려해서 순서를 맞추면 된다라고 했죠. 특별히 첫 번째 우리가 제시된 내용 중에 하나가 그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종교에 의지하는 것이다. 빗줄자.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종교에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인격을 향상시키는 방법에는 종교에 의지하는 것이다. 종교에 의지한다는 게 뭐냐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바로 따라야 되겠죠. 따라서 종교를 의지한다는 것 받는 말이 어디겠습니까? 그렇죠. 리얼에 있죠. 종교에 의지하는 것은 초월자로부터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다. 그러면 초월자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이걸 좀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죠. 그래서 보니까 디귿으로 이어받고 있죠. 초월자로부터 구원을 받으려면 우선 나 자신이 그 구원을 받을 만한 인격을 갖춰야 된다. 자, 인격을 갖춘다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통해서 종교적 가르침에서 인격 장성에 도움이 되는 도덕적 교훈이 많이 담겨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적인 어떤 교훈 속에서 인격을 갖다가 뭐야 그걸 통해서 인격을 다듬어야 된다라는 말로 연결될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문제 19번의 답은 4번이 가장 옳은 정답. 니을 디귿 니은 기억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20번도 역시 뭐 우리 단어들의 관계를 갖다 묻는 문제네요. 기억과 니은의 간의 관계와 같은 성격의 관계는 뭐냐 했죠. 언어가 문화와 사회를 반영한다. 그런데 문체도 사회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언어가 문화와 사회를 반영했는데 문체가 사회를 갖다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니까 결국 그 문체가 언어 속에 속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죠. 따라서 상호 관계가 될 수 있네요. 자, 짐승과 동물 같은 경우는 저 짐승과 뭐가 있어야 하지? 동물 관련돼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다면 이건 뭘까? 짐승이 동물에 속한다라고 할 수도 있겠고, 그러나 여기서는 뭐 저 동물에 속한다라기보다는 우리가 보통 동물이다, 뭐 짐승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동의적 관계로 봐야 되겠고, 남자와 여자는 모순 관계, 하늘과 천사는 결국 우리가 연상적 관계지 어떤 관계를 뚜렷하게 연결될 수 있는 게 아니죠. 답은 그래서 3번의 과일과 사과의 관계, 과일의 상이어고 사과가 하이어 관계로서 이해된다면 답은 몇 번이 3번이 맞겠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좀 더 우리가 단어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럼 논란이 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이거는 뭐 얘기했을 때 짐승이 있지 않습니까? 동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얘기했을 때 언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주셨던 것이 뭐냐면 과일과 사과가 있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좀 억지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또 말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좀 100번 양보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한다면, 자, 이때 짐승이 결국 동물 속에 속한다고 합시다. 왜 짐승에는 우리 동물에는 뭐 짐승도 있고 뭐 인간도 있다면, 그렇다면 여기로 이때 이것을 하이어로 보고 이걸 상이어로 보다. 그러면 이것은 상이어 관계죠. 과일은 뭡니까? 상이어고 이건 하이어 관계죠. 그래서 이건 하이어 관계, 이거는 상이어 관계. 따라서 왼쪽 단어에 대해서 오른쪽 단어의 성격을 규모한다면 이거는 상이어 관계가 있는 것이고 이거는 하이어 관계가 있다. 자, 언어와 문체를 따진다면 언어가 상이어고 문체가 하이어니까 결국 뭐예요? 하이어 관계. 그렇다면 가장 맞는 것은 이거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논란을 또 잠재울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또 실전 모의고사 이해 부분을 풀어봤습니다. 꼼꼼히 여러분들이 해설 강의를 듣고 또 이해가 안 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또 책을 통해서 찾아보기도 하고요. 또 틀린 부분이 무엇인지 또 나의 약점이 무엇인가를 좀 더 꼼꼼히 살펴서 이와 유사한 문제가 나왔을 때 다음에는 실수가 없도록 하는 것도 역시 공부를 진지하게 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미리미리 좀 또 체크해 주시고요. 저는 먼저 실전 모의고사 3회가 있겠습니다. 3회에서 만나봐요.